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29쪽 23번부터 할 차례죠. 각오는 하고 오셨죠? 대답을 안 하네.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죠. 어쨌건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종강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달려봅시다. 23번은 눈에서의 명암 조절인데, 자, 눈을 앞에서 본 모습이라고 합시다.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가 동공이고, 그 큰 동그라미는 그 동공을 덮고 있는 홍채. 홍채는 이렇게 동그란 근육, 환상근과 그리고 이렇게 방사상의 근육, 종주근을 가지고 있는데, 자, 밝은 곳에서 동공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동공이 작아져야 되죠. 그럼 동공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홍채가 동공을 더 많이 덮어야 돼. 홍채가 동공을 많이 덮는다는 얘기는 이 홍채의 바깥쪽, 이 홍채의 바깥쪽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동공을 더 많이 덮기 위해서 홍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죠. 홍채가 커져야 돼. 이와 같이. 그래야 동공을 더 많이 덮게 되죠. 그럼 이 종주근이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종주근은 이완하고, 그럼 이 동그란 근육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환상근은 수축하죠. 그래서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진다. 어두운 곳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3번 바로 다시 보면, 밝은 곳에서는 홍채의 종주근이 수축이완.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림 머릿속에 그리면서 더 많이 덮어야 되니까 종주근 수축이완, 이완, 환상근 수축. 그래서 홍채 면적이 커져, 작아져? 커져. 그래서 동공을 더 많이 덮음으로써 동공이 작아진다. 24번 고번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26번은 원근 조절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눈을 옆에서 보는 모습인데, 왼쪽이 우리가 보기에 왼쪽이 앞쪽이죠. 그래서 여기 수정체가 있고, 그럼 여기 이제 각막이 있는데, 각막에서 아주 약간의 굴절이 나고, 주로 이제 수정체에서 굴절이라는데,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볼록 렌즈에 해당되죠.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는 그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휘어질까요? 아니면 얇은 쪽으로 휘어진다, 꺾어진다. 굵은 쪽 아니면 얇은 쪽으로 꺾어질까요? 굵은 쪽으로 꺾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더 굵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여기 망막이 망막에 상 맺도록 해주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진대라는 일종의 인대입니다. 진대가 있고요. 여기 진대가 있고, 그럼 여기도 진대가 있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까만 선이 몇 개 그려져 있죠. 이 녀석이 진대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모양근에 해당되죠. 그 모양근과 모양근으로 구성된 모양체에 해당이 됩니다. 모양체, 체는 어이. 그래서 옆에서 볼 때, 다시. 그럼 먼 곳을 볼 때, 지금 이 가까운 곳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럼 먼 곳을 볼 때를 볼게요. 먼 곳을 볼 때. 그럼 먼 곳을 볼 때, 자, 익숙치 않아서 실판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다시 이렇게 안구가 있는데, 이렇게 수정체가 있고, 여기 이제 망막 있죠. 그럼 망막이 상이 맺혀야 되는데, 그럼 물체가 멀어지면 가까이 있다가 물체가 멀어지면 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 렌즈의 두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만약에 이 렌즈의 두께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상이 멀어지면, 다시 물체가 멀어지면 상은 렌즈에 가까워질까 아니면 멀어질까는 그냥 암기합시다. 물체가 다시 렌즈에서 물체가 멀어지면 상은 가까워집니다.
물체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렌즈 중심이에요. 렌즈 중심으로 물체가 멀어지면 상은 가까워지고, 물체가 가까워지면 상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요새는 자동차 와이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또 가끔 이런 소리 하는 녀석들이 있어. 버스 아니에요. 또 어떤 녀석들은 저희 집 거는 하나인데요. 외제차 자랑하는 거죠. 가끔 어떤 외제차 하나인 것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일반 승용차, 버스 말고 일반 승용차. 그래서 물체가 멀어지면 상은 가까워진다. 그럼 상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망막 앞에 상이 맺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망막, 물론 실제로는 상이 맺힐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상이 맺힐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거꾸로 상이 맺히죠. 거꾸로. 그러나 이제 우리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점으로 나타낼 텐데, 그냥 점으로 나타낼 텐데, 그럼 다시 렌즈로부터 물체가 멀어지니까 상은 가까워진다. 그래서 초점이 지금 여기에 맺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 망막에 상이 맺게 하려면, 망막에 상이 맺게 하려면, 요 녀석이 더 많이 꺾여야 돼, 적게 꺾여야 돼? 여기서 많이 꺾이고 적게 꺾이는 것은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각도를 의미하죠. 더 많이 꺾여야 돼, 적게 꺾여야 돼? 적게 꺾여야죠. 더 많이 꺾이면 더 앞으로 가니까, 그럼 더 적게 꺾여야 돼. 그래야 여기 망막이 상 맺게 할 수 있어. 그럼 더 적게 꺾이려면 이 렌즈가 두꺼워져야 돼, 얇아져야 돼? 아까 볼록 렌즈, 빛이 볼록 렌즈, 다시 빛이 볼록 렌즈건 오목 렌즈건 간에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는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그럼 적게 꺾이려면, 만약에 더 두꺼워지면 더 많이 꺾이겠죠. 그럼 적게 꺾이려면 이 녀석이 두꺼워져야 돼, 얇아져야 돼? 얇아져야 되죠. 그래서 먼 곳을